대한민국 공직 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 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가끔 자격이라는 그런 표현을 참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근래에 이제 윤 대통령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대통령 자격, 저분이 자격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그런 당선자들. 낙선자들, 그 분들도 물론이지만 이제 방송 준비를 위해서 뭐 매일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신문에 글을 기고하신 그런 농객들, 신문사 내부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외부에 계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 글이나 주장 같은 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명시적으로 무슨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역할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런 또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직업윤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할 때도 뭐 욕설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 비난하고 음해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 뭐 이제 조금 나이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지켜야 될 그런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또 직업인이 지켜야 될 도리 그런 게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학에서의 공리 더 이상 이렇게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명확한 그런 사실 진실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간에 뭐 도저히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판단 기준으로는 답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매일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간 이제 해온 일들이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뭐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그냥 본인의 이익, 본능, 그 다음에 선입견 뭐 이런 부분들이 뒤에 얽혀가지고 명백한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뭐 그냥 완전히 문개는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역력한 거죠. 그게 참 조선 사람들이란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만큼 사회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대구 달성군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을 이제 보실 텐데 뭐 지금 대구 달성군에서 일어난 일은 그냥 대구 달성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 달순군의 지역구 비례대표에서 일어난 일은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총선에서 일어난 일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이고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그런 일이 뭐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오늘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오랫동안 다룰 수는 없을 테니까 어쨌든 집중적으로 실상을 뭐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더무니까 할수 있을 때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좀 뜸했던 그런 공대일리를 통해 가지고 2024년 총선을 정리 정도 나는 그런 작업도 이제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언론을 보면은 뭐 전부가 거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언론사가 특별하게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덮어 가지고 본인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큰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조선 뭐 사슬이라든지. 중앙일보 사설 이런 걸 읽다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집단적으로 그냥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서는 이런 주장을 어떻게 펼칠 수 있겠나. 뭐 그런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떻든 이와 같은 그런 언론들의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한국이 스스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보면 조금 낮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이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이 문재인 회고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또 여러 신문의 사설에서 많이 다루졌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이나 행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가 한70 정도가 돼도 전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죠. 이런 정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남탓 잘하고 책임감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는 과도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에 근거하지는 않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권력을 지금 장악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재인의 회고록만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주목하는데 저는 그 이면에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쥔 상태가 어떤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술 발전을 제가 이제 비교적 좀 특히 그 반도체 그리고 생성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을 좀 자주 다루는데 그것이 이제 요즘에 핫 토픽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참 많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한국은 전통적으로 메모리 분야의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AI 반도체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인 GPU와 그 GPU가 작업을 할수 있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송수신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에 특히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이제 거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HBM이 지금 5세대에서 HBM4라는 그 6세대로 전환하고 6세대가 이제 2025년부터 상용화되는 모양인데 그 6세대가 되면은 그동안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DRAM 그 반도체를 제어하는 그런 베이스 다이라는 것이 주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 SK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대만 반도체 TSMC 같은 그런 대만 반도체 회사들이 초미세 공정을 가지고 디램이 이렇게 적층 쌓이는 8단, 12단, 16단 이렇게 쌓이는 그 가장 베이스에 있는 베이스 다이, 베이스 로직 다이를 TSMC라는 대만 반도체가 생산 하면서 이제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업역 경계가 흐릿해지고 허물어지는데 권력의 중심이 파운드리 업체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네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상당한 그런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기술 변화를 보게 되면 참 시장이 역동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은.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 부분도 오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이 오셨네요. 소나무님, 나근혜님 정긍도님, 바다님, 한나님, 김은희님. 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좀 가볍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정상적인 것과의 결별,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이제 선거 문제를 운명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에는 한 20년 정도는 연구소를 떠났으면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의도적으로 자기 생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거의 발언을 하지 않는 1990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하늘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